안녕하세요, 팅클입니다. 오늘은 정수기 관리 셀프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수기를 렌탈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보다 어쨌든 일시불로 정수기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일시불로 구매하면은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 관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 그게 더 정수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선은 정수기를 관리할 때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게요 끝에 부분, 이거를 피팅기라고 하는데요. 피팅 분리기, 이거를 어떻게 선에서 끼고 빼느냐, 그게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선 호스를 자르는 커팅기가 따로 있기도 한데, 그냥 저는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가위로 하겠습니다. 가위 같은 경우에 호스가 깔끔하게 잘리지 않아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자른 호스를 피팅블에 넣기에 넣고 정수기를 처음에 관리하려다가도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이 호스를 빼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피팅블리기에서 좀 빠지지가 않죠. 요 분리기가 도구도 있긴 한데 사실 손으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쉽더라고요. 보면은 호스를 살짝 당기면 요 피팅기가 끝에가 살짝 삐져나오거든요. 안에 있을 때는 빠지지 않습니다. 살짝 뺀 상태에서 손톱으로 끝을 살짝 눌러주세요. 그럼 빠져요. 다시 끼울 때 끼우고 안 빠지죠? 손톱으로 쭉 빼는 요 앞에를 살짝 빼낸 다음에 손톱으로 살짝 밀어내시면 돼요. 커팅기는 사실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피팅 분리기는 없어도 손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냥 껴진 상태에서는 힘으로 아무래도 빠지지 않아요. 자, 그럼 필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정수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이렇게 4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주는 필터, 이거를 침전 또는 카본 필터라고 하더라고요. 세디 필터, 그 다음에 요거는 블럭 카본, 요거는 멜브레인. 그래서 정수기를 관리받게 되면은 4개월에 한 번씩 관리를 받게 되는데, 4개월에 한번 교체해 주는 게이 필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과 주황색 필터는 1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렌탈비를 내고 관리를 받을 때는 4개월에 한 번씩 이 해당 필터를 교체하면서 그 다음에 안에 내부 평균 청소를 받게 됩니다. 필터에 보면은 이 외부에 있는 선이 인, 그러니까 물이 주입되는 구멍이고요. 아웃, 필터를 한번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물을 내보내는 여기가 아웃라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정수기에서 물이 들어오면은 호스를 연결하고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할게요. 물이 들어오는 구멍을 인 이렇게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연결 구멍으로 나갈 때는 아웃 쪽으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호스를 또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교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정수기 밑에 필터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필터 3개가 위치한 게 보이고요. 여기 보이는 필터가 지금 처음 물이 들어오는 라인이고, 이게 이번에 교체할, 4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줄 세디 필터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여기에는 지금 수압이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수도를 잠근 다음에 물을 다 빼내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싱크대 밑에 보면은 수도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작업했던 공간인데, 여기에 지금 하얗게 선이 나온 게 바로 정수기 선입니다. 대부분의 정수기가 여기 보면은 수도 밸브가 있을 거고요. 요 밸브만 잠궈줘도 정수기에서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 꼭지를 잠가주고요. 수도를 잠근 상태에서 정수 상태로 돌린 다음에 연속으로 놓고, 이제 정수기 뚜껑에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그림 모양과 똑같이 밸브와 1단계, 2단계, 3단계 필터 모양, 그리고 취수 방향, 조리수 방향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밸브를 제가 아까 밑에서 잠갔는데 여기 위에서 밸브를 잠가줘도 됩니다. 밸브를 잠가주고 빼보면 저 스프리터 모양이 나오죠. 여기서 세디먼트.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과 원래 끼워져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크기도 좀 차이가 있고. 37 적어주고요. 있을 수밖에 없겠네. 써야 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아웃되는 라인을 끼워주고요. 여기 필터에 있는 부분은 워낙 짧아서 피팅 분리기가 꼭 필요하겠어요. 빼서 보면은 이거 뺀 여기 필터에서 피팅 분리기를 빼는 방법은 피팅 분리기를 밑으로 넣어준 다음에 위로 올리면 돼요. 뭐 따로 당기거나 할 건 없이 요게 물이 들어가는 입구 인라인. 정수기 그냥 넣어주고 끼워주고요. 인라인에 코스에 필터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아까 아웃라인 쪽에 피팅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피팅을 코스를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정수기 필터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셀프로 필터를 교체하면은 렌탈비도 아끼고 보다 더 안심하고 또 스케줄도 따로 조정할 필요 없이 정수기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밸브를 아까 잠갔던 밸브를 다시 열어보고 물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터를 새로 교체하게 되면은 1리터 정도의 물을 빼줘야 합니다. 왜냐면 필터 새 필터에 있는 부유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리터씩 물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잘 나오죠? 자, 고객님, 저 이번 달 정수기 관리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까지 잘 닫아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리터 물을 빼주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